악극이 팔자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제일 믿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팔자다. 자기 생긴 모드로 결국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안 피곤할 수가 없는 성격인 거죠. 그렇죠. 뭐 항상 피곤하게 살죠. 뭐든 너무 극단적으로 해.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그거 반대가 자기의 모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정말 압도적으로 게으르게 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 그 압도적인 게으름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치열한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판을 짜놓은 다음에 그거를 또 여유 있게 즐기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즐겨. 그걸 더 치열하게 즐기는 게 있잖아. 아 지금 영호 씨가 저한테 너가 조금 안 피곤한 어떤 여가를 즐기려면은 그냥 드라마를 시작을 해라. 맥주 사다 놓고 그냥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시작을 해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 나는 아마 더 피곤할 것이다. 왜냐면 일단 맥주를 너무 많이 사다 놔. 제가 그 여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맥주 사다 놓고 만화책이나 드라마 보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맥주를 너무 많이 사다 놓고 하루 종일 눈알이 빠질 때까지 보는 거야. 치열하게 봐. 치열하게 봐. 체력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짓을 시작하면은 너무 피곤해서 지쳐 쓰러지거나 맥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서 쓰러지거나 어쨌든 쓰러질 때까지 한다고 그 짓을. 에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살아라가 결론이 되었죠. 성격이 팔자야.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요새는 일이 많으니까 일을 하느라고 엄청 바쁘고 피곤한데 일이 없으면은 노느라고 겁나 피곤하다고. 슈퍼살롱 그걸 또 설렁설렁 노냐고. 아 살롱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칼까지 사가지고 아 칼 이번에 또 좋은 칼 또 새로 선물 받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너무 아쉬워 죽겠어. 아하. 너무 잘 들더라고 칼이. 팔자다. 어쩔 그래.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니까 뭐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뭐 어쩌겠어. 그래 이렇게 맞아. 계속 살아야지 뭐. 자기 성격이에요. 죽어서 쉬겠지 뭐. 그럽시다. 진짜. 자 일합시다. 그럽시다. 자 열심히 일해야지. 네. 이렇게 이러고 퇴근하고 또 일하러 가야지. 나는 퇴근이 출근이야. 여기서 퇴근하면 글로 출근하고. 자, 퇴근해서 일하러 갑시다. 갑시다. 늘 출근하는 인생. 자 야마 스쿼드 리바이벌 시리즈고요. 오늘은 세대 연속으로 알쿠스틱을 리바이벌 해볼 건데 오늘은 F 시리즈입니다. F, FS3, FG3, 그 다음에 FS5까지 세대를 연속으로 해볼 건데 뭐 리바이벌을 하기 전에 먼저 이 FG, FS 레드라벨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FG, FS 레드라벨 시리즈는 반세기를 넘는 세월로 이어진 빈티지한 마감과 야마의 기타 제작 기법에 현대적인 기술력을 결합시킨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헨스먼트 공법과 새로운 스켈럽드 브레이싱으로 풍성한 볼륨과 배음 그리고 빈티지한 음색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빈티지한 어떤 전통에다가 현대적인 테크닉들을 살짝 끼얹은 그렇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외관 구성이라든가 뭐 색감이라든가 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그렇죠. 네, 일부러 내려고 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평가를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저희가 쭉 했었는데 FS3에 앤섬 픽업 안 박혀 있었던 거 중후한 영국 신사 마호가니에 대하여 이거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맞아요. 마호가니에 대하여 9.0 나왔었고요. 그리고 LR백스 앤섬 픽업 박힌 거는 이제 지름평이었어요. 야마의 좋은 친구 앤섬 현상 유지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뭐 저희가 지름평 드렸었고 그다음 FG3 같은 경우에는 9.0 역시 점수 잘 나왔네요. 잘 나왔죠. 네, 이게 지금 쉐입이 그 FS가 콘서트 쉐입이고 FG가 트레디셔널 웨스턴 쉐입입니다. 그때 겨울의 영국 신사 저는 도심 속 전원주택 그래서 9.0 그 다음에 FG3 앤섬 픽업 박힌 모델이 이것도 역시 지름평이었는데 명없이 앤섬 여정 화이팅 저는 잘 지은 집에 입주 청소 추가 아하.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FG5 요거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170 정말 치밀한 야마 저는 풀 광수. 네. 풀 광수 FG였잖아요. FG 네, 그래서 FG 풀 광수 네. 9.0이었습니다. 9.0 다 같이 점수가 전부 다 9였어요. 네. 네, 그때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들이고요. 어떤 마호가니의 그런 사운드와 빈티지한 야마하의 그 예전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스쿼드로 돌려봤을 때 지금 보면은 그때 다 9.0이 나왔던 걸로 봐서 뭐 70점 넘는 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너끈히 넘을 것 같고, 70점대 중반에 머무르느냐, 중후반으로 가느냐, 그렇죠. 약간 요,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FS3 먼저 살펴볼게요. 99만원, 100만원 언더네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2cm, 무게 1.8kg, 두께 103mm, 고프리 뒤뜰레 77mm, 콘서트 쉐입에 솔리드 시티카스 프로스탑,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세미글로스 바디에 매트 피니쉬 4개입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4개, 곧또 오픈 기어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아 너트 44mm입니다. 에보니 지판에 지판 공열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34mm. 프렛은 몇 프렛까지 있죠? 20프렛이요. 20프렛이요. 네. 네, 브릿지는 에보니. 그리고 헤드머신 쪽 다시 보면 신스 1916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FG가 처음으로 나왔던 그 연도입니다. FG 180이라는 60년. 모델. 네, 그래서 이제 전설의 명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때 그 기조에다가 현대적인 기술들만 좀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근데 사운드가 진짜 좋아요. 그치, 도심 속그 전원주택. 우리가 맨날 마호가니 사운드 표현하는 그거.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또그왜 쌍문동 2층 양옥 사운드 쌍문 얘기했잖아. 2층이라. 근데 그 느낌은 아니고 이건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 맞아. 약간 파주 영어 마을 사운드? 아우 파주로 약간 그렇게 가주시는구나.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살짝 이국적인 정취, 약간 맞아요. 유럽스러운 그런 느낌도 좀 그런 있고, 느낌 좀 예. 있죠.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되게 멋스럽고 예스럽고 고풍스러운데 그게 이국적인 정취도 좀 있는. 그러니까 외관을 뜯어고치지 않고 실내만 리모델링한 맞아요. 느낌이죠. 아, 네.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마호가니 사운드. 완전 사운드 완전 좋죠. 이거 뭐 그것도 했지만 슬렁슬렁 치는 것도 있지만 열어서 열고도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해볼까요? 네, 이 시원하게. 가볼게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사운드가. 사운드 진짜 좋은데? 인터네이션도 너무 좋고요. 오. 막그 유럽 유럽에 있는 되게 작은 오래된 성당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좋다. 사운드 되게 좋죠? 좋아요. 자, 핑거 핑거 가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호가니의 매력이 너무 잘 나오는 사운드인데. 마호가니를 이제 생각을 하면 그 가끔씩 빈티지하다 그러면 막 블루스가 생각이 나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의 빈티지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유럽 느낌의 빈티지가 조금 맞아요. 더 네, 좀 서정적인 빈티지라고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겠죠?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네네.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 나 지금 너무 지금 살짝 그 소름 돋았어. 너무 잘 어울려갖고. 진짜 잘 어울린다. 약간 영국 사운드. 맞아요. 그런. 따뜻하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네, 고풍스러운 멋있는 사운드입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했을 때 마호가니에 대하여 그러니까 낭만이 낭만에 대하여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맞아요. 그 뭐랄까 현대 시대에 막 미디어가 확 화려하고 이런 것들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살짝 벗어난. 맞아요. 네. 하지만 올드하지 않은 그런 뭐라 느낌이에요. 그럴까? 백작 사운드? 백작. 뭔지 그렇지. 알겠죠? 네. 그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 네. 약간 예스러우나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 네.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좋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어차피 나이쿠스틱이기 때문에 사운드는 다 들어봤고. 네, 이게 다예요. 네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아무래도 마오가니니까 어. 컨트리 사운드가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선인장 들려드릴게요. 선인장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네, 잘 선인장 이런 느낌 진짜 잘 어울리고 선인장도 막 무슨 약간 사막에 이렇게 놓여 있는 큰 선인장 말고 정말 그 귀족 집에서 아, 기르는 그렇지. 되게 어, 정말 곱게 자란 예쁜 선인장. 쫙 받으면서 어, 이렇게 쫙 그런 예쁜 선인장. 네. 아, 그런 느낌이죠. 아 좋아요. 아, 멋집니다. 어, 귀족적 빈티지를 오늘 어, 귀족적 빈티지 어, 좋아요.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레드라벨 시리즈 FS3 오늘 같이 살펴보셨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아 느낌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만입니다. 네, 네 그러하옵니다. 이런 느낌의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하지만 이게 느낌이 약간 유럽 느낌이니까 Yes My Lord라고 드리겠습니다. Yes My Lord 알겠습니다. 그때는 비슷해요. 그때도 중후한 영국 신사였어요. 그렇지, 애초에. 그렇지. 저는 그때 이제 마호가니에 대하여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급스러운 네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귀족적 빈티지 이렇게 아, 귀족적 빈티지 맞아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 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높죠. 저 사운드 29, 가성비 17, 나보다 더 좋은데?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이요. 어. 어 평균점 77. 와.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77이 LL16이랑 동률이에요. 아 맞아요. 네,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LL16대보다 사운드 점수를 더 줬어요 여기다가. 이게 보면 어. 약간 뭐랄까 요 가격대 그리고 그건 로즈우드 얘는 마오가니 약간 쌍 잡는 느낌인데 맞아요. 지금? 아 이게 너무 근데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 새삼 좋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게 스쿼드로 세부 항목을 돌려보니까 그렇죠. 이거에 그 우리가 그때 미처 다 못 뽑아냈던 매력 포인트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FS. 아, 이거는 뭐 진짜로 상당히 좋네요. 전설의 명기 복각을 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기어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FS3 스쿼드 리바이벌 먼저 1차로 해봤고요. 다음 시간 FG3입니다. 이건 이제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이기 때문에 커지죠? 네 사운드 기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FS3 보셨고요. 다음 시간 FG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